걔네를 침범했는데 침범한 북한은 놔두고 우리 작전한 우리 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우리 군을 처벌하려고 하고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서해교전은 그리고 이 전산 6명의 우리 장병들은 노무현 정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 6월달에 서해교전이 일어나서 우리 해군 장병 6명 죽어가지고 전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6월 29일이 되면 그 장병 추모식을 하죠. 그죠? 우리 국민들 가슴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북 긴장 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 12월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예.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된다고 했을 때 6개월 전에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그 가슴 아픈 일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쌍수한 말을 해도 거기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 전사한 6명의 장병이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추도식 못하게 했죠? 예, 추도식 못하게 했습니다. 추도식도 못하게 했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그 대통령이 서해교전 전산 우리 해군 장병 추도식도 못하게 했고 한 번도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통령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해군 장병 여성은 추도식을 못하게 했고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04년 7월 14일 그 우리 해군 장병 여성을 죽인 경비함이 다시 애들을 침범했는데 작전 침범한 북한은 놔두고 작전한 우리 군을 책임을 씌워서 장관을 경질하고 우리 군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방정보본부장으로서 이것은 안 된다. 아무리 햇볕 정세도 좋고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을 죽인 그 경비함이 침범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우리 군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국방정보본부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보본부장으로 온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리자! 우리 부하들 또 알립시다. 근데 누가 알립니까? 국민들이 알리려면 기자들에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누가 이걸 기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제 부하들은 전부 대령 아니면 이제 갓 장군이 된 훈장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령들, 훈장들 앞으로 군대 생활 창창하게 해야 되고 아직도 아이들도 어리고 근데 이걸 기자들에게 주면 그 부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에 그래서 제가 부하들에게 지키지 않고 제가 직접 기자들을 불러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당시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군을 비판하고 매도하더니 군을 때리기 위해서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냐면 군 때리기 위해서 군 달래기로 돌아섰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처벌을 막고 저는 전역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무현 정권이
한미학살을 해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을 추진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한미학살 해체를 그렇게 집요하게 추진했는가? 그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방제 통일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하고 난 이후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죠. 그 이항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연합제와 북한의 나전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북한의 나전단계 연방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007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6월 15일을 국정일로 지정하기로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날 노무현 정권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월 15일을 국경일로 이렇게 지정하기로 안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많은 좌파 세력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를 만들고 전교 선생님들이 매년 6월 15일이면 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6.15 연방제 통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드디어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 C차에다가 한반도기를 부착하고 쌍마이크를 대고 주한미군 물리치고 연방제를 통일하자는 선동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연방제를 추진하느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친북 좌파들이 왜 이렇게 연방제를 주장하느냐, 그것은 우리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분단국인 독일, 베트남, 예멘이 통일했죠, 그죠? 네. 예. 이제 세계 분단국은 우리나라만 남아있습니다. 이 통일 사례를 보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남동서독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동독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 가지고 서독으로 편입되기를 결정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됐죠. 동서독이 통일될 때 72년도에 동서독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통일될 때까지 1년에 약 700만 명이 서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70%가 서독 텔레비 라디오를 마음 놓고 봤습니다.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 국민들이 1년에 1억 6천만 통의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독 국민들이 서독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서독 체제가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독으로 자발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결정해서 통일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어떻게 통일됐습니까?